사랑해. 이렇게 아빠 친구로서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, 나는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정말로 많은데, 내가 해본 것 중에 한 가지 아주 짧은 메모, 이 짧은 메모를 하루에 한 개도 좋고, 또는 뭐 학교에서의 메모, 또 선생님과의 아빠 엄마의 메모, 또는 내가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메모. 그리고 어느 때는 뭐 메모가 한 줄짜리가 5개도 될수 있고 6개도 될수 있겠지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제 일기라고 말을 하는데, 우리가 일기라고 하면 좀 거창해 보이지만 그냥 메모. 그 메모를 요즘은 이제 핸드폰에 어플이 많아서 메모장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, 그 메모장에 워드로 치는 게 힘들면 그냥 카톡에 대고 말만 해도 글자가 쓰여지니까, 오늘부터 메모를 한자 한자 적어서 그거를 잘 이렇게 보관하고, 그다음에 또 메모장이 많아지면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뭐 아빠하고 있었던 이야기, 또 친구들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분류를 해서 꼬박꼬박 모아서, 1년이면 그러면 최소 365개의 메모가 생기고,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뭐 학교 생활에서의 메모, 내가 나의 개인의 생활 메모만 또 나눠도 두 분류가 되는데, 그러면 그게 결국은 책한 권이 되거든. 왜냐면 그책 이름은 누구누구의 인생 책으로 제목이 바로 될수 있거든.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김성수니까 성수의 삶 해서 책한 권을 1년이면 한 권씩 한 권씩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책을 내는데 필요한 돈이 필요하다면 저한테 연락하세요. 제가 그 책을 출판해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그거를 내 아빠, 엄마, 내 친구한테 주기만 해도 책이 되는 거니까, 장르는 뭐 소설가처럼 잘 쓰라는 것도 아니고, 뭐 시인처럼 잘 쓰라는 것도 아니고, 그냥 나에게 있었던 픽션과 논픽션이 다 섞여도 되니까, 짧은, 예를 들어서 오늘은 아빠 친구 김성수라는 분에게서 메모를 하라고 들었다. 근데 내가 이미 메모를 잘하고 있다면 그걸 더 계속 꾸준히 하시고, 메모를 혹시 멈추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메모의 습관만 가지신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아주 풍성한 행복으로 가게 될 겁니다. 감사합니다.